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운송수지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 10월 경상수지가 1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세수시 잠정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69억 5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더 빨리 늘어 상품 수지 흑자가 1년 전보다 45억 3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6억 3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서비스 수지 가운데 운송 수지 흑자가 2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운송 수지로선 역대 1위 기록입니다. 10월 선박 컨테이너 운임지수와 항공 화물 운임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212.6%, 64.7% 급등하면서 운송 수입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었기 때문입니다.